주역이 괴가요. 요게 하늘이고, 요게 사람이고, 요게 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게 3단계가 있어요. 하늘 차원, 중간 차원, 가장 낮은 땅 차원. 그런데 보세요. 영적인 정토가 있죠. 그럼 눈에 안 보입니다. 영혼의 세계. 그럼 여기 지구에, 지상 정토는 눈에 보이겠죠. 근데 지상 정토는 당장 구현되어 있지 않고. 이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이버 정토가 있다고 봅니다. 영적 정토가 뭔지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사이버 정토가 있어야 지상 정토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여기가 성부 하나님이면 성도는 성부 하나님이 바로 안 보여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따라해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성자를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자, 사이버 정토가 뭐예요? 톡톡 아닙니까? 톡톡과 학당강이겠죠. 근데 톡톡이 더 사이버 정토의 몫을 하죠. 지금 도가리 까는 사이버 정토가 눈에 보이는 정토. 자, 보이는 라디오처럼 이제 보이는 정토라고 저희가 자막 나갈게요. 보이는 정토. 본격 정토 방송인 이유 아시겠어요? 성부를 바로 못 보니까 성자가 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부, 성령이 성자 아닙니까? 보이는 정토입니다. 저희 이 톡톡의 세계는. 이 톡톡을 멈출 수가 없죠. 그렇죠? 보이는 정토. 이렇게 정토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데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사이버 세계에 존재하지만. 그렇죠? 여기가 정토에 정토 보이는데 정토가 뭔 별거 아니에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바로 질의응답해 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곳. 도닦이 최고의 장소. 스승이 계시고 도반이 있고 나도 최선을 다해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최고의 그 장소. 도량이 정토거든요. 학교예요. 학당이 정토예요. 홍의각당이 정토고 지금 사이버 홍의각당이잖아요. 지금 유튜브에 존재하는 이 세계가. 그래서 톡톡이 보이는 정토입니다. 누리세요. 학당이 정토다. 학당이 교회다. 학당이 성당이다. 학당이 교당이다. 그렇죠? 학당이 사원이다. 그게 정토다, 사실. 천국이다. 사이버 천국. 사이버 천국입니다.